어린이날 대비해서 좋은 정보 되길 바라고요. 저 댓글 이벤트 있어요. 라빈스 브루거 퍼즐 선물로 드릴게요. 이런 액티비티 북을 드릴 예정이에요. 링크로 쉐어를 하면은 그래비티 사이트에서 네, 팀워크 하듯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그래비트렉스 앵콜 공구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그래비트렉스 공구로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좋았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대비해서 좋은 정보 되길 바라고요. 더불어 좋은 가격으로 코리아 보드게임스와 협의를 마쳤어요. 제품 구성이라던가 가격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추가적으로 드릴 정보 또한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처음 크리스마스 시기쯤에 공고 진행했을 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네, 원자재 값도 올랐고 수입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던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가 자체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모든 게다 인상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비트X 역시 마찬가지로 인상이 된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동 구매 가격으로 40%에서 44%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제공했길 바라고요. 저 댓글 이벤트 있어요.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로 사용 후기라던가 응원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라벤스 브루거 퍼즐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퍼즐 하면 사실 라벤스 브루거가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1등이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풍경도 되게 많고 한데 제가 고른 디자인은 디즈니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같이 퍼즐 맞추는 것도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되게 퍼즐 참 많이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번 기회에 라빈스 브루거 퍼즐 선물로 드릴게요.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콜 공구로 진행하는 그래비트렉스 역시 앞전 영상이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 영상 통해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이미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품 소개 관련으로는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제품들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좀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이렇거든요. 확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미자모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사용 후기들도 되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되게 흡족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런 후기 글 보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그래비트렉스는 총 6가지로 구성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A세트, B세트, C세트로 이렇게 회세트 상품으로 만들었고요. 또 다른 거는 확장 세트로도 따로 만들었어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스타터 세트를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확장이 조금 아쉽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 항상 그렇듯 사심 가득 공구잖아요. 저희 아이에게도 해주면 좋을 선물이라서 저희는 이미 C세트 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장을 더 추가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따로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확장 ABC로 더 추가해가지고 제품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미지랑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A세트는 그래비트X 스타터 1개랑 확장 6종이에요. 그 6종은 터널, 마그네틱 캐넌, 볼케이노, 스쿠프, 트램펄린, 플립이고요. B세트 같은 경우는 스타터 2개랑요, 확장 8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저희 아이가 직접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확장들을 모아서 저희가 구성을 만들었거든요. 얘네가 뭐냐면, 브릿지, 터널, 루핑, 스쿠프, 점퍼, 짚라인, 팁튜브, 그리고 해머예요. 그리고 C세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구성인데요. 얘는 스타터 4개랑요, 확장 17종이에요. 17종에는 트랙스, 빌딩, 리프터, 브릿지, 터널, 루핑, 마그네틱 캐넌, 볼케이노, 스쿠프, 점퍼, 짚라인, 캐터펄트, 트랜스퍼, 트램펄린, 팁튜브, 플립, 해머 이렇게 총 17종이에요. 그리고 확장 A세트 같은 경우는 빌딩, 트랙스, 마그네틱 캐넌, 루핑, 캐터펄트, 그리고 해머 총 6개로 준비했고요. 확장 B세트 같은 경우는 5개로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는 리프터, 터널, 스쿠프, 점퍼, 그리고 플립 이렇게 총 5개고요. 마지막으로 확장 C세트 같은 경우는 총 6개로 구성했고요. 브릿지, 볼케이노, 짚라인, 트랜스퍼, 트램펄린,
팁튜브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가격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은품 소개해드릴게요. 세트 상품 ABC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이런 액티비티 북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비트랙스에서 아예 이렇게 액티비티 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받았는데 되게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막 스토리텔링도 함께 녹여져 있고 같이 트랙을 만들어보는 그런 가이드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종종 중간에 질문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러면서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제안을 주는 액티비티 북이 제공이 함께 되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안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답이 너무 어른 눈에는 당연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만드실 생각이 없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들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답지를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4월 25일 날 전달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지 받는 대로 공지 통해서 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 구글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답을 이미 다 알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질문 있으면 답지가 있어야지 좀 이런 모드였어가지고 네, 답지 요청 드렸으니까 제가 공지 통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트 C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이 액티비티 북 3권과 이렇게 기둥 타일 대자가 있어요. 이거 40개를 더 추가로 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구매를 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뭐 기둥 타일 40 뭐 이런 옵션조차 없거든요. 이 기둥 타일이 뭐에 좋냐면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뭔가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만들 때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기둥 타일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사은품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래비트랙스 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건가 봐요 하고 저는 사실 그때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가지고 놀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와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호응만 해줬었는데 이 그래비트랙스 공구를 위해서 이제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미팅을 참석하셨던 분께서 이 코드 잘 받았다고 이거 제작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무슨 코드요?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어리둥절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래비트랙스 앱을 통해서 뭔가 디자인을 했대요. 디자인을 하고 그 코드를 생성을 해서 김군의 그래비트랙스 트랙 가이드라는 데에다가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당첨이 된 거예요.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전 또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거 미셸TV님 거 댓글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해킹을 당했나? 막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 중에 채택이 된 그래서 김군님께서 네네 여기 진행하시는 김군께서 이거를 실제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앱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실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기타 등등 이런 가이드를 주는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디자인한 거를 어떻게 구현을 시켜주시는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번 트랙은 유튜브 닉네임 미셸TV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앱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랙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쓰인 기둥 타일의 총 개수를 알아보자면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총 329개의 기둥 타일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명 플레이트를 잘 사용하면 조금 더 개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작동이 잘 됐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맨 첫 번째로 이 소용돌이와 캐처 사이에 공간이 좀 너무 적습니다. 이 길이가 짧게 되면 캐처 중간에 액션 스톤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만들 때는 조금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볼케이노를 만들어주셨는데 볼케이노는 세 가지 구슬이 나갈 때 교차로나 이런 데 길이 겹치는 게 있으면 서로 부딪힐 염려가 있어요. 부딪히면 전부 다 결생선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캐터펄트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캐터펄트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층이 있는 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층을 이용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네요. 제가 몇 가지 부분만 조금씩 손봐서 실제로 트랙을 만들어 보고 그 트랙과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차후에 그래비티엑스 채널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경험 같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비티엑스 앱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좀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공유해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래비트랙스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서 제가 아이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아이랑 같이 시청을 하신다면 아이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것도 되게 재밌대더라. 이러면서 좀 대화도 나누면서 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앱을 들어갈게요. 여기서 여기는 이게 다 네가 만든 거야? 네, 여기는 이 트랙을 이거를 올린 거지? 이걸 올린 건 아니지만 이걸 올린 게 아니라고? 올린 거는 이거 전 단계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여기 하나씩 버튼 누른 다음에 링크와 코드 둘 중에 하나로 쉐어를 할 수가 있는데 링크로 쉐어를 하면은 그래비티엑스 사이트에서 코드가 떠요.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OK를 한 다음에 얘를 카피를 하면은 OK가 됐죠.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 로드 트랙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로드 트랙 버튼 여기 누르면은 해주고 로드 트랙 1 이렇게 떠가지고 이거를 클릭하면 다른 사람 만든 트랙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네가 만든 건데 내가 트랙에 코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내가 내 그래비트랙스 앱에서 실행시킨 다음에 그래비트랙스 트랙에서 좀 더 개선을 한 다음에 새로 트랙을 만들 수 있어요. 너가 만든 건 어디 있어?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너가 만든 거라고? 내가 만든 트랙의 코드를 올렸어? 아니요. 이제 올린 건 여기 없어? 아, 올린 건 있었는데 뭔가 조금 바꿨구나. 네, 그 다음에 또 바꿔가지고 이거를 플레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레이하려면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맨 위에 버튼 누르면은요 빌드하고 플레이 두 개의 모드가 있어요. 근데 빌드 모드에서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구슬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 라이드 같은 건데 근데 재미있게 하고 싶으면 맨 아래에 있는 그 구슬 모양 버튼을 누르면요 플레이 모드라고 떠요. 플레이 모드에서 이거는 화면 조정. 그러니까 위에서 쏠 것인지 공을 따라가면서 이게 화면이 될 건지 따라가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구슬의 종류를 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탕 화면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슬을 따라가면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지러워요. 항상 이렇게 어지러워? 그건 아니고 좀 트랙이 너무 많으면은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신기해. 이게 되게 멋있다. 그쵸. 근데 이게 트랙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모든 공을 다 따라가지 못해요. 아, 요 모드가? 여기 플레이 모드에서 잠깐만요. 여기 끝났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줌 모양 있잖아요. 이거 첫 번째 거는? 첫 위에서 번째 거는 위에서 구슬을 쏘는 거고 얘는 바로 직면으로 따라가면서 쏘는 건데 따라가면서 쏘면은 한 가지 구슬밖에 못 따라가잖아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세 가지 구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구슬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전체를, 아, 그러네. 공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따라가면 안 되니까. 여러 개를 다 봐야 되니까. 아, 전체 화면으로는 이렇게 항공샷처럼 위에서 아래를 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내가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너가 이걸 만들어서 코드를 올리면, 채택이 되면 거기 그래비트랙스에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거야? 네. 거기 당첨이 된 거야? 네. 엄청나다.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이 트랙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 트랙의 코드를 받아서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는 로드 트랙을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친구 거랑도 쉐어가 가능한 거야? 친구가 앱이 있으면 친구 앱에다가 이걸 로드를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 보면서 할 수도 없고. 그치. 그러면 만드는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북처럼 생겼죠. 매뉴얼 모드인데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블록을 배치를 한 다음에 쌓아 나가면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스텝 바이 스텝. 이게 레고 매뉴얼 같이 전에 했던 거하고
저번에 올린 거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뭘 쌓아 올려야 하는지 그런 걸 알아주는 건데, 레고보다는 이게 좀 더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내가 쌓아 올려야 하는 블록은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파란색으로. 그래야지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트랙을 만드는데 내가 이게 트랙이 생각보다 크고 재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왼쪽에 있는 여기 I 버튼을 누르면 토탈로 필요한 트랙 개수가 구성품의 개수가 나와. 구성품의 개수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보면서 실제로 너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실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비텍스 앱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이 트랙을 실제로 만들면은 조금 만들면서 계속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바꾸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만드는 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배치해가지고 좀 멋있어 보였던 트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그래비트랙스 앱으로 하면은요, 이 트랙이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도 괜찮은데, 이때는 우리가 여기 스쿠프라든지 매그네틱 캐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다 리셋을 원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앱으로 먼저 하면 좀 편해요. 여기 방금 전에 한 거는 내 친구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내가 트랙을 이렇게 만들고 이 트랙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트랙을 내가 한번 보기도 하고, 그 트랙에 개선할 방법을 찾거나 좀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바꾸고, 예를 들면요, 내 친구하고 같이 그래비트랙스 트랙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줌으로 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각자 시간 할 시간 맞지도 않고. 근데 그때는요, 처음에 어떤 애가 트랙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핑퐁.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트랙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 트랙의 코드를, 그럼 그 친구는 여기서 이 트랙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좀 더 추가할 것도 추가하고, 해가지고 변형할 것도 변형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이걸 실제로 트랙을 만들어봤을 때 구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이 트랙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트랙의 코드네임을 다시 내 친구한테 보내주면요, 그 친구는 거기서 또 다시 개선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계속, 멋있고 생각이 계속 앱업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같이 마치 팀워크 하듯이 네, 팀워크 하듯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멋있다.